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측은지심,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,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,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.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네 가지 마음가짐입니다. 유교의 대표 사상가인 맹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측은지심, 이 인정을 통한 정치가 모든 정치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측은지심은커녕 인정이란 게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발언 하나가 뒤늦게 구설에 올랐습니다. 못 사는 사람들.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?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비공개이긴 했지만 엄연히 공적인 회의 자리였습니다.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식당을 공유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.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야라는 편견,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라는 오만,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논란까지 사정이 넉넉치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? 헨리 조지의 서적, 진보와 빈곤을 인생책이라 꼽으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다짐했다던 분 아니었나요?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며 현장을 잘 알고 국민,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괜한 꼬투리냐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있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점에서 단 한마디에 담겨진 후보자의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. 변 후보자,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숨진 사고를 두고선 김군이 신경을 썼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도 했습니다. 대법원은 협력업체의 무리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. 뒤늦게 전 후보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대체 어떤 발언에 대해 반성하는 건지 저는 읽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.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 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. 사람이 먼저다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청와대는 변 후보자를 내정하기 전에 분명 그의 자질과 인품을 1차 검증했을 겁니다.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 측근 낙하산 채용 의혹에 친여 인사 특혜 의혹, 재산 의혹까지.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야당의 선거 검증이 이루어지는지.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도 중요한 자리에 쓰일 만한 능력을 지녔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.